저희는 나주에 있는 쌀로 다양한 쌀 식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농협에 근무하셨는데요. 그때 농민분들의 애환을 많이 듣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셔도 농민분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하여서 쌀 소비량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쌀 과자를 만드는 일이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농업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주는 예로부터 평야지대라서 쌀이 유명하였고요. 배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나는 쌀로 찰기도 좋고 맛도 좋은 쌀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할 때도 쌀 제품은 많이 있었는데 쌀 함량은 국소량이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의 차별점은 국내산 쌀을 얼마나 많이 넣고 만드느냐를 차별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고령자분들을 위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됐는데 저희의 제품 특징 중 하나는 현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분들께서 이제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처음에 구매를 해드셨는데 당이나 혈압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주셨고 또 먹고 나서 소화가 편하게 잘 돼서 그런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해주셔서 이제 연령대를 더 넓혀서 글루텐의 알러지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연령대를 높여서 현재는 이제 제품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7년차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항상 매출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쌀의 가공식품에도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매출이 점점 증가해서 작년에는 이제 8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고요. 이제 올해는 1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쌀 과자로 시작했지만 쌀빵으로 이제 매출을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쌀면에 좀 집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면류인데 대부분 밀가루로 되어 있는 음식이잖아요. 수입산 쌀도 아닌 국내산 쌀로 만든 제품으로 다양한 쌀, 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면 전문 공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